어서 와요. 앉아요. 차 마실래? 괜찮습니다. 최숙정 사장이 이다정량에게 무슨 일을 시켰는지 아직도 말해줄 생각이 없나? 이제 와서 그 얘긴 왜 다시 물으세요? 다시 식당에 나오고 싶지 않아? 무슨 짓을 시켰으면 다정량 가족뿐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죄다 몰려왔냐고. 최숙정 사장이 무슨 기가 막힌 짓을 시켰지? 결국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거 아니야? 이용만 당한 거 복수하고 싶지 않아? 최숙정 사장이 이다정량에게 무슨 일을 시켰나?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오게 되네요. 이런저런 이유로.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백사로 오셨어요? 저기 최숙정 사장이 이다정량에게 무슨 일을 시켰는지 아시죠? 그건 왜요? 아시니까 화가 나서 식당을 쫓아오신 거잖아요. 다 지난 일입니다. 우린 아직 안 지났어요. 준영군 혼처 생겼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원래 혼사라는 게 이쪽이 깠다 저쪽이 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또 될 사람은 되는 거라니까. 혹시 우리 다정이 만나셨어요? 겨우 마음 가라앉은 애 건드리지 말아요. 그 집안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요. 알았어요. 나가면 되잖아요. 부탁인데 여기 다시 오지 말아요. 자꾸 만날 일이 생기잖아요. 서로지간에. 서로지간이요? 난 이제 연락할 일 없습니다. 다음에 봬요. 다시 식당에 출근하도록 해. 더 강하게 키우려고 그랬던 거야. 섭섭했나? 소속사에서 연락 왔어. 다시 얘기해보자고. 원래 그런 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러다가 되는 거라잖아. 지들도 콜라보다 다정량만한 인물도 없었던 게지. 우리 다시 잘해보자. 알았지? 그만 가보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가야지. 대답을 안 해요. 나이 살에 넘어가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나도. 사장님이 다시 불렀나? 분명히 뭔가 있어. 그러니까 당장 다시 불렀지.